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십니다. 자, 사실 박 전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또 혁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을 뿐 아니라 직접 박영선 NFT 민팅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와 함께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박영선 전 장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NFT 갤러리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안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NFT 갤러리 소개도 받고 또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직접 느끼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블록미디어의 최창환 대표님이 저한테 오늘 강의를 부탁을 하셨는데 아까 소개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합의에 의한 기사 쓰기,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합의에 의한 기사 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최창환 대표님? 여기 우리 아, 그러세요? 좀 설명해 봐 주세요. 토론을 해서요. 네. 이 토론 결과가 NFT 민팅 할 만하냐? 아. 아, 그러면 다오 형태를 빌리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역시 굉장히 앞서가는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 강의 이제 부탁을 받으면서 블록미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원래 뭐 최창환 대표님이 그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데일리를 또 창업한 분이시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거의 두 번째 창업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앞서가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한다고 하니까 제 응원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을 때 우리나라 그 IT업계 또 벤처업계를 이끌고 오셨던 분이고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여기 커먼 컴퓨터의 대표님하고도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정훈 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서 이런 강의를 할 때 이 PT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부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PT를 만들어주신 분은 건축가입니다. 저하고 제가 이제 그, 중기부 장관 할 때, 스마트 타운을 만드는 일을 좀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됐고, 또 21분 도시, 서울,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직 정원,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했던 우리 조신영 건축가도 함께 응원하러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네, 그럼 블록미디어 채널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누구 한 분을 더 소개할까 그랬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오늘과 내일, 이런 주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정학적인 또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의 디지털 기술과 접목시켜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1월 초, 아마 11월 4일일 겁니다. 중국 북경공항에 독일 비행기가 착륙했는데요. 독일 수상, 슐츠 수상을 태우고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첫 카트로 올린 이유는 이 방문을 독일 술주 수장의 중국 방문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서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무슨 중국을 방문하냐? 우리가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반칙해? 또 미국도 중국에게 경고장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세계의 시선이 껄끄러웠던 그런 방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국이, 왜 독일이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굳이 방문했을까? 이 시점에. 그것도 시진핑의 제3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왜 방문했을까? 중국과 독일의 관계는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굉장히 밀접합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도 독일이 대한민국에게 손을 많이 뻗쳤습니다. 아까 여기서 구글에서 근무하셨다고 구글에서 아, 저 뒤에 계신 구글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글과 같은 이러한 그 서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글과 같은 것을 유럽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전국적인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손을 독일도 뻗쳤고 프랑스도 굉장히 뻗쳤는데 그 이유는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이 유럽의 종주국, 뭐, 유럽의 그 종주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시장은 지금 30대, 40대의 인구가 가장 많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젊은 시장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독일과 프랑스가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느냐, 여기에 한국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독일과 중국은 무슨 사이냐? 독일은 늘 미국의 어떤 그런 그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협조하기도 하지만 늘 그것을 경계해 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그동안의 독일과 중국의 이 경제와 산업 관련 그것을 쭉 보면 독일의 상장사 10개 탑10 가운데 독일이 그탑10 회사 가운데 9개 회사가 중국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자 내는 기업은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투자의 14%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전체 수입의 10%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거시적인 어떤 데이터고요. 그것을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지금 디지털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산업화 시대 그러면 산업화는 인간의 근육, 인간이 힘들여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동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 디지털화는 뭐냐? 인간의 뇌, 두뇌가 생각하는 거를 AI가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화입니다. 인공지능화 세계로 지금 우리가 이미 접어들었고 거기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공장 자동화의 기기를 독일이 대부분 다 중국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독일의 기계를 들여다가 싼값에 들여다가 중국을 자동화를 만들었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신 독일은 중국에다 그것을 다 팔고 지금 그 공장들을 인공지능화하는 거죠. 아디다스, 앞서가는 그 독일의 디지털화의 선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디다스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그런 어떤 공장 자동화 기계들을 다 중국에다 팔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인간의 두뇌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맞춤형 운동화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AI가 해야 되는 일들은 독일 본사에서 직접 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추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상황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제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독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유무역을 계속 강조했죠. 언제 어떤 이 한미 FTA 뭐 이렇게 해서 진영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이 좋게 말하면 프리 트레이드지만 결국은 이게 보호무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화되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영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대영제국이 대영제국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나라들끼리는 파운드화로 결제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또 어떤 보호무역을 형성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 주도로 바뀐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었던 거죠. 지금 달러화처럼. 그래서 이 독일의 이런 어떤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 왜? 여러분의 미래는 디지털 세상이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G10에서 G8 여기까지 와갖고 G7 이탈리아하고 막 경쟁하다가 지금 아마 다시 G8이 됐을 텐데 G5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G20 회의에 가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기조연설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Yoon says global complex crisis depends on digital transformation. 제목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고 그 다음에 테마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계의 아주 복합적인 위기를 디지털 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잘 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를 깔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5년은 디지털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리딩 컨트리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첫 해의 캐치플레이즈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그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의 방점은 연결과 작은 것, 강한 힘에 있는데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것은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줄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한테 성공의 빛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게 해 주는 겁니다. 플레이하게 해 주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 지난 7개월 동안 이것이 잘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두 번째 해의 캐치플레이즈가 바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럼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키 플레이어가 뭐냐? 그것은 곧 AI, 인공지능화였고요. 이 인공지능화의 가장 전략적 자산이 바로 반도체였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서 지난 2000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IT 산업을 일으킨 이후에 벤처붐을 일으킨 이후에 계속 주도권을 쥐면서 쭉 따라올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저희가 놓쳤던 거는 2007년, 8년, 9년, 10년 요 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일, 이건 잘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2017년도에 정부도 깨닫고 기업도 깨달아서 규제 법들을 많이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지금 클라우드의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G10, G8, G7까지 갔던 것이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디지털은 연결이다라고 설명드렸고 또 하나 디지털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동안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G5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커리지 시켜주고 북돋아 주는 일 그것을 정부가 해야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만 이렇게 속도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을 돌이켜보면요. 100년 전에 뉴욕 5번가 거리 있는데요. 모두가 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수렴됩니다. 이 100년의 이 변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900년대 뉴욕 5번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마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리의 풍경이 자, 여기 밑에 보시죠. 마차가 한 대 자동차 전체로 바뀌는데 불과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마차를 몰던 사람과 자동차를 가져야 되는 사람, 이 갈등이 사회적으로 굉장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차와 자동차라는 것은 속도 전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는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타다 전쟁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졌던 패권, 그 당시에 패권이었던 영국에서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1863년인지 65년인지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교통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시속 4마일 이상 못 달리게 하면 이것이 쓸모가 있을까요? 그러나 영국 정부에서는 그 당시의 기득권은 마차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보호해야 했고 그 기득권을 보호해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기술의 혁명이라는 것은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늘 기득권과 마찰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기업을 하시면서 혹은 사회의 어떤 일을 하면서 NFT를 발행하면서 이 기득권과의 충돌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뚫고 나가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뚫어주느냐 이게 정부가 할 역할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모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너무 보호해버리면 결국 그 사회는 퇴보합니다. 늘 혁신, 일신, 우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혁신을 해가는 과정에서 마찰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이것도 또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유능한 정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한쪽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그 사회가 무너지고 또 기득권을 너무 보호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득권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우리가 경영이나 어떤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그 축이 있는데 그 축 중에 세 가지, 즉 화폐, 기축통화의 변화는 어떻게 갈 것이냐. 과연 NFT나 디지털 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놓고 한번 과거를 되짚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한 파트는 이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지금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독점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점화된 플랫폼 때문에 또 창조적으로 뭔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거기에 잘 보여야 돼. 아, 이거 너무 싫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화석연료 시대에서 오일 이코노미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으면서 이 가운데 핵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논쟁거리로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화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화폐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 물물교환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갖다 주고 뭔가 딴 것으로 받아오면서 조개가 한때는 화폐의 역할을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화폐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이 화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때의 그 근본적인 단위가 됐던 게 금입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근본이제가 시작됐을 무렵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 했었고 이 파운드화 이후에 기축통화는 달러화이고 우리는 그 달러화가 기축통화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화가 지금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도전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디지털 화폐가 과연 달러화의 기축통화를 흔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렇게 그 디지털화로 달러를 공격하는 그 주축 세력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 달러는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가 됐을까?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과 브렌트 우주 협정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1944년도에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조그마한 도시 브렌트 우드에 전 세계 약 40여 개국, 그 당시에 소위 잘 나간다는 나라들이 다 모였습니다. 1944년은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였고요. 명함도 못 내밀던 그런 나라였었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1944년도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여서 이때 중요한 결정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가 바로 IMF의 탄생입니다. 이 IMF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의 금융 흐름을 좀 바로 잡아보고 균형을 잡아보자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 환율을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결국은 이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IMF의 정관에 달러화를 금의 유일한 대체 수단으로 공식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축통화를 달러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파운드화의 그 영향력이 쭉 이어지겠죠. 그런데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영국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이 대영제국의 몰락과 함께 파운드화의 그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 되냐 4차 세계대전이 되냐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패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그 패권 싸움이 우리들 눈에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 상황을 보면은요.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29%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4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1차,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평균적인 부채가 124%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린 거죠. 코로나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지금 선진국들의 그 부채가 127%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뭔가 이제 경제가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어떤 위기의 시그널이 왔던 1940년대하고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첫째 짚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1920년대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은 지구의 인구와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죠. 물론 그 망하는 전조는 191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붉은 깃발법으로 뭐 자동차 산업이 다 넘어간다든지 이런 어떤 또 브렌트 우주 협정에서 케인즈와 또 미국의 재무차관 화이트 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만 그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도 국가의 기력이 쇠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달러에 1온스에 35달러라는 금 고정환율제를 만들면서 파운드화의 위력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 아메리카 시대가 옵니다. 결국 미국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소리 쳤던 시기가 바로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1960년대 초까지입니다. 미국은 이 당시에 달러의 기축통화의 그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그 무역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온스당 35달러라는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미국이 금보유액을 확 늘리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금보유액을 확 줄이면 적은 금으로 많은 달러를 또 보상해줘야 되는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모순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959년도에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미국의 의회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매우 힘들어질 거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경고를 굳이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금융위기가 한 번씩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까지는 미국이 아주 정말 흥청망청 잘 살았죠. 뉴욕 맨하탄에 그 가보면 다운타운 쪽에 건물들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건물들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다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흥청망청 속에서 1960년대에 터진 베트남 전쟁이 결국은 미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1온스당 35달러라는 이 금태환제를 버티다가 아 이거 더 이상 도저히 우리 할 수 없어. 그리고 딱 끊어버린 것이 1971년도 닉슨 행정부에서 발표한 바로 금본위제 폐지 선언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당시에 했던 많은 일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은 그 당시 경제,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을 것이고요. 또 닉슨이 했던 일 중에 중국의 문을 두들겨서 헨리 키신저,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중국이 문을 열게 만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고 이제부터는 변동환율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환율제가 채택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은 사실은 인류 역사의 2000년 역사에 뭔가 항상 화폐는 뭐하고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달러화가 금본위제의 마지막으로 연결고리였고 미국이 여기에 이 닻의 배에 연결돼 있던 이 배의 끈을 밧줄을 딱 끊어버림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적 요소를 갖게 하는 거죠. 금본위제가 끊기고 나면 이제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에서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예상한 학자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그래도 계속 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두 번째 예상이 맞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이런 어떤 달러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밧줄이 끊긴 배가 바다에 뚝 띄워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배가 막 항해를 하다가 다시 위험이 닥치기 시작해요. 결국은 금융시장이 또 흔들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이라는 걸 합니다. G5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다섯 국가가 모여가지고 미국 뉴욕 맨하탄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결론은 뭐냐? 1985년도에 미국의 달러화가 흔들리니까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 맨하탄의 빌딩들을 다 사들이잖아요. 막 록펠러 뭐뭐 하고 다 사들여요. 그런 현상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그 달러화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면 미국이 이 당시에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를 평가를 절상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엔 강세, 마르크 강세가 이어져요. 결국은 잘 나가던 일본이 프라자 협정에서 미국과의 사인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부동산 버블 이걸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에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을 미국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규제를 했어요. 지금 IRA 법을 만들어서 마치 전기자동차를 미국에서만 생산한 부품을 가지고 해야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반도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자 협정을 하고 나서 미국이 이제 다시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요. 안정세로 가는데 또 위기가 옵니다. 그게 IMF입니다. 1997년도.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가까운 이야기라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의 달러나 미국의 경제가 편안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미국의 달러와 달러의 경쟁력이 줄어들거나 미국의 경제가 편안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오면서 이렇게 엎치락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972년 6월에 조지 슐츠 재무장관이 산타클로스는 죽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동안에는 미국이 어느 나라가 어렵다, 유럽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막 돈을 퍼줬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그거 못해. 우리 근본 이제 철폐했어.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해.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트리핀 딜레마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970년대, 80년대까지 지금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화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싸움은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해서 다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잘못하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 터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제정책도 그렇고 외교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과거에 미국이 파운드화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느냐? 그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돈을 꿨어요. 그리고 그 1, 2차 세계대전에 풀렸던 돈을 꾼 것을 갚는 거를 최근까지 갚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요, 중국은 물건을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 달러로 미국 채권을 계속 사들였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떨어지면 중국의 채권,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채권값이 떨어지잖아요.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마치 천칭에 물건 달아놓고 서로 누가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금융 공포의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금융 공포의 균형 속에서 지금 시소를 타면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인 겁니다. 이것의 승자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 혹자는 과연 미국이 이런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느냐고 비관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진핑 3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독재국가가 되고 경직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미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다. 중국은 못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의견이 지금 팽팽한 그런 상태이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석가들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고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는 잘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환율 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정답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것이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1997년 IMF 아시아의 위기가 왔을 때는 중국이 고정환율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시켜놨잖아요. 그때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 아, 중국은 너무 잘해. 정말 그 아시아에서 유일한 살아남을 수 있는 섬과 같은 나라야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또 왔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뭐라고 했냐면 너네 왜 계속 고정환율제를 하는 거야. 변동환율제를 해야지. 그러면서 중국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모든 이런 어떤 환율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미국의 달러화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잣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도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기가 뭐냐면 달러 강세, 물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것이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달러화가 흔들렸을 때의 상황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이게 상상이 안 가실 수 있는데 1980년대에 프라자 협정 직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4.7%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8%, 9%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로 또 다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 당시에 연방기금 금리가 20%였어요. 지금 미국이 5%, 6%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죠. 이제 7%, 8% 가냐 마냐 뭐 이런 상당히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때 그러니까는 금태환 금본위제 폐지를 그 했던 그 무렵에 1온수당 35달러 하던 금이 1온수당 875달러까지 올라간 이런 상황이 1980년대 닉슨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닉슨 그다음에 카터 그다음에 레이건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절인 거죠. 이때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부 재정 지출은 계속 늘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말로 새로운 단어를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늘리는 쌍
그거 쌍두적자라고 하죠.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렇게 이제 미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중동의 산유국과 미국 사이에는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원유를 모두 달러로 결제하는 그런 어떤 서로 협약이 맺어졌는데, 아, 우리 더 이상 달러로 못하겠어, 계산. 이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천연가스 팔면서, 아, 우리 달러 안 받아, 이제. 러시아 루블화로 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이 1대1로 정책을 피면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과 관련해서 지금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기축통화 싸움이거든요. 기축통화 싸움인데, 이런 상황까지 이제 미국이 갔다가 1985년대 프라자 협정을 기점으로 해서 앨런 그린스펀이 나오면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인위적인 달러의 경쟁력을 만들었던 거죠. 이러한 시기를 거치고 지금 우리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중국의 경우에는 보면은 2012년에 외환 보유액이 3조 3천억 달러였는데, 이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60%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살 팔기 시작해요. 살살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냐면요. 미국 지금 2022년도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2022년 8월에 3조 549억 달러인데, 미국 국채가 9,6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약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국채를 살살 파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금융 공포의 균형에서 미국을 제압하겠다는 어떤 그런 야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니까 미국이 그래? 이거 얘네들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규제를 가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가 오늘 강의 처음에 인트로에 설명했던 독일의 수상 슐츠와 시진핑의 만남이고요. 자, 이거는 바이든과 시진핑이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에는, 그 터널의 끝에는 과연 미국의 패권의 영향력이 얼만큼 줄어들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의 패권이 더 커질까? 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까? 이러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전에 그 누군지 아시죠? 빈살만, 사우디 왕자. 자, 이 빈살만이 지금 막 돌아다녀요. 이 빈살만의 움직임도 독일 슐츠 수상의 그 움직임만큼 우리가 요주의해서 봐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폐 얘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 1부 결론을 짓고요. 2부. 자,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어요.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다 오프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플랫폼의 독점이 큰 것이 강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재벌 플랫폼, 재벌이 모든 것을 지배를 했죠. 결국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다 NFT나 아니면 디지털 화폐, 뭐 가상화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하나의 놀이터이고, 이 갤러리가 바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처럼 플랫폼은 늘 변해요. 그러나 거기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플랫폼 중에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술집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술집도 과거만큼 지금 그러면 중요하냐?
과거에는 정말 술 마시는 일이 중요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술을 마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요즘은 온라인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굉장히 그런 어떤 플랫폼의 형태를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는 결국은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해주는 똑같은 역할이지만 이것이 온라인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똑같이 강자만 지금 지배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강자가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작은 것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또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뒤처지게 되죠. 미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점을 방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점이 되면 무조건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것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아마 이게 세계에서 이것이 제일 잘 작동되는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 플랫폼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플랫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벌 독점 시대에서 이제 플랫폼 독점 시대로 넘어가는 여기에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데 이제 블록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블록 미디어는 기사를 쓰려면 합의제, 투표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저는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점화되가는 강자만 살아남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제체제로 가야 되냐. 그게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에서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그 해에 내년도는 바로 프로토콜 경제를 우리가 외쳐야 되고 이것을 정착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 프로토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토콜 경제는 스멀스멀 굉장히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기업들을 보면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대주주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아닌 소주주도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서로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버를 상장시켜요. 그러면 우버를 상장시키면 우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버가 큰 데는 우버를 운전하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던 거죠. 거기에 대한 배상을 지금 현재는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이죠. 거기서 어떤 프로토콜을 정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이것이, 그 플랫폼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단계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토콜 경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바로 다오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블록 미디어가 합의제에 의한 기사. 이게 바로 다오 시대인데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미 2021년도에 와이오밍주에서 다오가 합법화됐어요. 그러니까 LLC에서 좀 더 새 분화된 형태의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통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4천여 개의 다오 형태의 협동조합이나 디지털 협동조합이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산업화를 거쳤고 민주화를 거쳤어요. 그럼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그 다음의 시대 정신이 뭐냐? 저는 디지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화의 주역은 지금 국민의힘 세력이에요. 민주화의 주역은 지금 민주당의 세력이에요. 저는 이 두 당, 양당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 시대에는 디지털화의 시대 정신에 맞는 다오 정당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오, 많이 동의하시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오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탈중앙화된 조직이고요. 또 분산된 자율회사이고요. 작업을 계산 가능한 상호작용으로 분산을 해서 생산 기능을 최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합의제에 의한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까 투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사도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계속 다 과거에는 썼는데 이것을 사실 분업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면 더 훌륭한 기사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번역을 할 때 한 명이 쭉 번역을 했던 과거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번역물을 플랫폼에다 띄우면 그 번역물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A라는 사람이 하고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B라는 사람이 해서 이것을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로 조율하는 이미 지금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한테 가던 그 월급이 열 사람한테 나누어지고 대신 그 번역회사는 이틀, 3일 걸리던 번역을 두세 시간 만에 끝내는 이런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그렇죠. 또 다오 시대에 어떤 것이 또 상상이 갈 수 있느냐면 아, 나 영화배우가 하고 싶어요. 과거에 영화배우를 하려면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런데 그거 너무 싫어. 요즘 신세대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요새 다오 형태의 캐릭터, 드라마의 캐릭터를 고른다. 어떻게 하느냐. 그 드라마의 A, 도시의 차도녀의 이미지. B, 키는 몇 센지. 뭐 C, 형태는 어떤 누구를 닮은. 이렇게 해서 쭉 올려놓으면 AI가 찾아요. 그 배우를 찾아서 리스트를 쫙 줘요. 실제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을 때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축제에 홍보대사를 그런 식으로 골랐어요. 아이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골랐을 때의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가기 때문에 그 캐릭터 선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오라는 것은 함께 잘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주어진 기회 속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해가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자, 3부 에너지 이거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화석 연료 시대의 증기 기관차 그리고 석유 시대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핵 발전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일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오일 이코노미의 패권은 달러 기축 통화의 패권만큼 미국 이게 세계의 패권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대한민국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이 오일 이코노미의 지배력 속에서 지난 산업화 시대를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빈살만 석유왕국 사우디가 네옴시티라는 것을 만들면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해요. 여기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일 패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누가 먼저 어떻게 섭렵하느냐가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제의 패권 중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축이죠. 물론 이 빈살만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뭐 여러 기업들을 만났는데 이것이 약간 과대포장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살만의 한국 방문 목적, 주요 목적은 투자 유치를 위한 거였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알려지기는 뭐 그 사우디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뭔가를 막 하는 걸로 계약한 것처럼 하지만 다 MOU를 체결하고 간 겁니다. 이 MOU라는 거는 그냥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헛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우디는 지금까지 미국과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중동에서. 그런데 이 수직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마 빈살만이 중국도 저는 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일 이코노미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있는 거죠. 한 시대가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핵이라는 핵발전이라는 것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핵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핵 폐기물을 어디다가 둘 거냐 이거에 대한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핵과 관련된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원전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너무 인류한테 폐해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SMR 이 소형 원자로의 싸움으로 들어갔는데 이 소형 원자로의 싸움에서 헬륨을 이용한 이제 그 핵발전이 바로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거와 굉장히 유사한 것인데 이 기술은 러시아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R과 관련된 핵심의 기술이 또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고요. 이것을 미국이 같이 손잡고 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오버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재생에너지 문제는 결국 에너지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재생에너지 부분을 소홀히 하는 정책을 피는 것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고요. 다만 재생에너지로 100%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어떤 포션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고 갈 거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고 이미 아리백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회사들이 이 아리백을 지키지 않는 회사의 물건들을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는 인류의 환경 문제와 지구의 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생에너지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럼 이 에너지 문제와 디지털 대전환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결국은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에너지가 전기화돼야 됩니다. 그럼 이 전기를 무엇으로 생산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과거에는 석유로 했죠. 석탄으로 했죠. 발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뭘로 만들 거냐? 핵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재생 에너지로 만들 거냐? 수소 에너지로 만들 거냐? 이겁니다. 근데 빈살만은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수소에너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디지털화 다음에 뭐냐. 우주화입니다. 우주시대입니다. 이 우주시대는 제가 태어났던 때만 해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 착륙 그걸 시도했었고 성공했는데 그냥 드림이었습니다. 아 그래 저게 저런 거였구나 신기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시대는 바로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죠. 저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다소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경제가 성공하려면 디지털 경제가 성공해야 우주경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우주경제가 성공하려면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돼야 되죠. 지금의 컴퓨터 속도 갖고는 이 우주시대를 섭렵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시대가 성공하려면 반도체도 그냥 반도체 갖고 안 됩니다. AI 반도체, 차량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단순하게 메모리만 찍어내던 반도체에서 이제 생각하는 반도체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탄탄해져야 우주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주시대에 대한 경제 비전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우주시대와 관련된 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게 아마 2005년도일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누리호가 실패했죠. 그래서 잠시 멈췄어요. 박근혜 정부 때 2030년, 2040년에 달 착륙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에 달에 착륙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 2045년에 화성 착륙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발표할 때 과거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표가 됐으면 뜬금없다는 이야기는 안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우주에서 뭐 하나 떨어진 것처럼 발표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이 인류의 산업혁명과 어떤 경제성장의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이렇게 그 속도가 증기기관 시절부터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기 에너지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지금 이렇게 급속한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속도인 것입니다. 이 속도 전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존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형 제국이었을 때 T.S. Eliot 시인이 역사는 지금 영국에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2022년 오늘 12월 2일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기가 커먼 갤러리인가요? 언커먼 갤러리. 언커먼 갤러리에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역사는 바로 여러분한테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G 시대잖아요. 1G, 1971년. 그 당시에 리딩 컨트리가 미국이었어요. 그 아날로그 시대에 보이스를 통한 소통, 전화 소통. 2G, 1990년대에 리딩 컨트리가 어디냐? 텍스트 메시지. 어딘가요? 핀란드의 노키아입니다. 3G, 2001년입니다. 다시 미국과 일본이 리딩 컨트리예요. 이때 HDTV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가 시작되는 때예요. 4G의 리딩 컨트리 어디입니까? 스웨덴과 노르웨이입니다. 요새 우리가 쓰는 앱을 처음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럼 5G 시대의 리딩 컨트리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3월 달 세계에서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G 시대의 87개 도시에서 5G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28GHz 이런 것들이 작동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이 지금 아직 완벽하게 구현은 안 되고 있고 또 과기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좀 그렇게 핸들을 잘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5G 시대에 미국, 중국 아직 대한민국을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5G와 관련된 통신 장비를 중국산을 차단해 버렸어요. 지금 기회가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자, 5G 시대의 이 빠른 통신, 다음이 6G입니다. 6G는 5G까지는 광케이블을 누가 더 많이 까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6G 시대가 되면 이제 세틀라이트를 이용하는 또 다른 완전히 양자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또 다른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리딩 컨트리인데 그동안 세계를 리딩했던 미국, 일본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5G 포기하고요. 지금 6G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5년 잘못하면은요, 5년 후에 다시 뒤집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 언커먼 갤러리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